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저희 아들이 미술 교육을 하는 버크데이 커뮤니티라는 곳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술 강사님이 포즈를 취해 주셨네요.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진지한 모습이지요. 가게를 보는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을 잘 그렸어요. 가게에 인형도 있고 연필도 있네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아들같이 천진하네요. 미술 강사님이 즐겁게 포즈를 취해 주셨답니다. 이곳에서는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해서 성인 교육을 위하여 동네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강의도 하시고 서로 조언도 하는 이런 커뮤니티 하우스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화가를 꿈꾸시는 강사님이 미술 교육을 공부해 주세요. 커뮤니티 하우스의 교실의 모습이랍니다. 이곳은 버크데일이라는 곳의 커뮤니티 하우스예요. 안에 온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참 좋은 강의실이랍니다. 밖에 텀2의 플래너가 붙어 있지요. 버크데일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많은 강의가 열린답니다. 인도분이 하는 요가도 있고요. 미술교실도 있고요. 티테이블도 있답니다. 100년이 넘을 것 같은 고풍스러운 영국식 오두막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좋은 커뮤니티 하우스랍니다. 마오리 조각품도 보이고요. 많은 넓은 정원도 보이네요. 예쁜 꽃들이 잘 자리한 커뮤니티 하우스의 정원도 보였어요. 로봇 조각품들도 참 인상적이지요. 주민들께서 서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시고 서로 교학 상장을 하는 곳이랍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는 곳이에요. 놀이터가 있어 아들이 가끔 놀이터에서도 논답니다. 아들이 먹는 것을 보면 좋다고 해서 아들이 잘 가는 번갈아라는 커피를 자리를 보여드리겠어요. 봄이라서 예쁜 철쭉꽃 닮은 꽃이 피었네요. 철쭉 같아서 열심히 보면서 갔어요. 봄에 단풍놀이 하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꽃잎이 정말 철쭉 닮았지요. 가로수에 철쭉이처럼 쭉 늘어서서 피어서 너무 즐거웠답니다. 꽃잎이 알라리 한국의 철쭉을 닮았어요. 봄이 지나니 다 떨어져서 좀 아쉬웠답니다. 커뮤니티 하우스가 보이시지요.
옆에 각가지 식물들을 아이들이 심어서 가꾸고 관찰한답니다. 관찰 일기도 쓰고 있어요. 커뮤니티 하우스 옆에는 늘 유치원이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이곳에서 같이 공부도 한답니다. 전통적인 영국풍의 집이에요. 흰색 창틀이 정말 인상적이지요. 강당도 보입니다. 강당에서는 많은 행사도 열립니다. 저 멀리 놀이터도 보이지요. 요새는 아보카도와 오렌지가 정말 많이 열리고 있어요. 아보카도가 정말 싸고 맛있답니다. 제가 봄이라 깻잎을 심었어요. 그래서 깻잎을 가끔 따먹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답니다. 저희의 텃밭이에요. 아들이 좋아하는 바다가 보이는 방갈로라는 카페를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이곳 분들은 카페에 오셔서 점심을 많이 드셔요. 그래서 2시쯤 가면 이렇게 카페가 한가해진답니다. 이럴 때 저는 커피와를 마신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찍어 봤어요. 햇살을 받으며 좋은 날에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면 참 햇살이 따뜻하지요. 이곳에 쇼핑몰에서도 중국분이 하시는 빵집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빵이 정말 한국 빵처럼 맛있더라고요. 중국말도 써있지요. 놀이터에서 아들이 즐거운 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수업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놀이터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즐거운 한때가 된답니다. 나무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포테이토, 토마토 이렇게 심고 아이들이 관찰하는 커뮤니티 텃밭이 잘 가꾸어져 있답니다. 이곳 사람들이 좋아하는 케일도 있고요. 비트도 있네요.